자, 15강 오늘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늘 하듯이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마크를 그리고. 완전 똑같아. 미치겠어요. 그다음에 이상해졌어. 역사 대사 역사 필교정 정자체 자, 오늘은 신라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수석을 세고 왔더니 잘 안 보죠. 자세를 잡고. 자, 이거 반을 접어주겠네. 자가 없어. 자가 없으면 대충 눈대중으로. 판을 컸어요. 좀 틀리긴 했지만. 자, 쓰도록 할게요. 신라용 신라는 건국 언제 되냐? BC B.C.57년 57년 오잉크 튀는 거 봐. 진한의 마한진한 변환 중에 진한의 소국 작은 나라 소국인 사로국에서 시작했어. 사로국에서 시작. 누가 경주 지역 원주민이라고 안 하죠. 토착 세력이라고 할게요. 토착 세력과 누구 고조선이 망했으니까 유민이라고 그러겠죠? 유이민이라고 그럴게요. 유이민 세력. 끼 만나서 건국을 했습니다. 자, 신라는 꼭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나오던 그 멘트 있죠?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쳤죠? 그거 꼭 쓰고 갑시다. 자,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쳤어요. 치우침. 치우쳐서 찾았을까? 치우쳐서 어떻게 됐어요? 중국 문물 수요를
체제 정비. 체제 정비와 국가 통합이 늦었어요. 다른 고구려랑 백제에 비해서 통합이 늦음. 신라요. 여러 세력이 연합했다. 박씨, 석씨, 김씨, 김씨가 왕위 차지했어요. 이게 플러스펜이 많이 달았죠? 처음에 할 때랑 틀려요. 엄청 달았어요. 다르면 다른 데로 안 나올 때까지 써야 되겠죠? 뇌물왕이 있어요. 뇌물왕. 뇌물왕은 17대 왕이에요. 뇌물왕이 김씨예요.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했어요. 왕의 칭호를 마립간으로 썼어요. 마립간으로 변경을 합니다. 뇌물왕 게임 맞네. 뇌물왕이 진한 지역까지 자, 진한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한번 오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받아 위를 자, 그냥 무료 봉사했겠어? 그죠? 고구려가 신라의 내정에
간섭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종전선언, 김정은하고 문재인이랑 만나서 종전선언을 못해. 둘다 파워가 없어가지고. 그지? 물어봐야 돼. 해도 돼요라고, 미국한테. 응? 그죠? 불쌍해. 고구려를 통해서, 고구려를 확대해서 볼까요? 증거, 우명 그릇, 청동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왕의 칭호를 한번 거서간 박혁허세가 쓴 거예요. 차창. 그 다음에 이사금. 그 다음에 마리까니요. 그 다음에 왕이에요. 자, 신라는 상대등 밑에 17등급의 관제가 있죠. 상대등 이하, 상대등 이하 17등급. 자, 귀족 회의는 화백 회의예요. 회의. 다음에 중앙은 6부로 나누고요. 지방은 5주로 나누고 6부 5주가 되겠습니다. 골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신라의 골품 제도. 골품제가 뭐냐? 정복 지역의 부족장을 중앙. 편입을 하는데, 부족장의 세력에 따라, 등급과 서열을 결정했어요. 여기 뭐 부족장은 군인이 부하가 그지 무장한 애가 10만 명이고 얘는 5만 명이야.
걔랑 등급과 서열을 같이 주면 되겠어? 그지? 구분을 줘야 되겠죠? 자. 6번, 19번, 19대 왕. 낮의 동맹을 맺습니다. 그다음에 지증왕. 지증왕은 22대 왕이 되겠습니다. 국호를 신라로 결정했어요. 왕의 칭호. 아까 여기 마리깐이 누구였어요? 뇌무랑이었잖아요. 그죠? 왕은 왕의 칭호를, 왕의 칭호를. 왕으로. 왕으로. 결정. 되게 살릴 방법이 없어요. 왕으로. 알았죠? 못하요. 못하요. 왕으로. 왕의 칭호를 왕으로 결정했어요. 지중왕이. 아, 안타깝네요. 그 다음이 지중왕은 지방제도를 정비합니다. 군과, 아니, 주랑 군으로 나눠. 또 우경이라고 하죠. 소를 경작에 이용한 게 이때예요. 이때부터예요. 소를 경작에 이용한 거는 지중왕 때다. 신라로 결정하고 왕을 왕이라고 한게 지중왕이다. 그다음에 법흥왕 보자. 법흥왕. 23번. 법흥왕 율령 23대왕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 반포. 골좀 찍는 게 별로 안 예쁘네. 골품제. 골품제를 정비한 것은 법흥왕 병부를 설치. 군권을 장악합니다.
통학 때는 2차돈, 의순교,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합니다. 부평한 때 불교 공인, 상대 등 병부 설치, 군권 장악, 율령 반포, 골품 제도 정비. 그 다음에 법흥왕이 금관과야를 병합합니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잘 나가는 왕들은요, 연호를 사용해요. 건원이라는 건원, 연호 사용.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글씨가 아까 시작했을 때보단 좀 안정되고 있죠? 그죠? 추석을 세고 왔더니 글씨를 쓴 적이 오래돼가지고 잘안 나와요. 원장님은 학생이 아니잖아요. 글씨를 안 써요. 또 많이 쓰는 어른에 속하기는 하는데. 진흥왕 봅시다. 진흥왕. 몇 대냐? 24대왕이 되겠습니다. 다 닦아놨어. 그지? 응? 권력만 행사하면 돼. 그지? 아, 진흥왕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